2023년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내일장 미리보기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오늘 또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. 뭐 시장에서 배당락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는 예상들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? 우선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았나. 왜냐면 좀 배당락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이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됐지만 네. 이제 미국의 이 뭐 인텔 그리고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네. 장 초반에도 이 만약 주가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또 반도체 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 하락세를 보여준 매수하자는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환율 하락 그리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시장을 그나마 좀 이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는 선전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올해 장도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네.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, 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봤을 때도 이 국가별로 봤을 때 이 펀드 쪽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에 가장 좀 강하게 좀 몰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고금리에 대한 그 장세가 중단될 거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네.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수급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. 뭐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도 비슷한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.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나온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관점은 좀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의 흐름 어쨌든 계속 좀 지켜보면서 내년 연초에 어느 정도 또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시장 마지막 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섹터, 업종 어떤 걸 골라볼까요? 아, 마지막으로 이제 고르는 그러니까요. 그런 상황인데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말씀을 제약바이오. 드릴 텐데요. 지금은 이 바텀 피치라고 하죠.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섹터와 이 업종을 그나마 좀 편안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텀 피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레고캔바이오의 이 공시도 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종목별로의 호재성 재료가 있긴 하지만 네. 지금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의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실질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도 산업 섹터는 반도체 대비해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두세 배 훨씬 더 크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 어떤 이 제조업 대비해서는 글로벌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금리 인하에 의한 이 R&D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내년에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꼈었을 거예요.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반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신약을 만들고 신약을 시작했을 때 그게 최종까지 가서 실적으로 잡히는 게 거의 한 자릿수거든요. 그쵸. 확률이.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
뭐 이 어떤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변동성이 나올 때 뭐 어제 레오켄바이처럼 이 공시에 나왔을 때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 본업에 플러스 알파로 임상에 대한 이런 그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을 좀 추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바이오주에서도 역시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마지막 날에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?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네네. 중에서는 대형주 뭐 삼성바이오로지스 CMO사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중소형주도 미국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종근당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고요. 네. 오늘 추천주 이제 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색조 시장 쪽에서 점유율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최고가를 최고가 근처를 간 이후에 이번 주 화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3분기도 그렇지만은 4분기 또 역시 분기 시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요.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재밌는 게 이 클리오 같은 경우가 올 초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뭐 90%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네네.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도 작년 대비해서 90% 가까이 늘어나는 추정치가 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좀 정직한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카테고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화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이 클리오에 대한 이 해외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중국 쪽에서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 법인을 철수했던 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 빠른 어떤 이제 재무적인 사업 리뉴얼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강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클리오 이 시초가의 공략을 해보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? 우선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많이 좋아요. 해외 쪽, 그리고 기초 화장품, 또 이제 방한 관광객.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매력이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. 내년에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40%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실적주로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4만 3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.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도 이 매력인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1차적 목표가 3만 5천 원 그리고 이 손절가 2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클리오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. 내일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내일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. 클리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차장님 오늘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 뵙겠네요, 이제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많이 뵙시죠. 네, 고맙습니다.